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개미 실력 양성 프로젝트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불개미 주식학원이 어느덧 4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막 어디 물어볼 데도 없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도 해소가 되지 않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내로라 하는 일타 강사님들이 총출동해서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흡수하고 계실까요? 무엇보다 오늘은요. 요즘 시장에 정말 최적화된 매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흐름이 정말 좋은 눌림목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보는 날입니다. 주식 천하장사 쌤 기다리고 계신데요. 어제였죠. 또 2023 버전 눌림목 60 검색기가 TV 강의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설치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 눌림목 검색기 얼른 챙겨서 수업을 들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1교시 이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천하장사쌤 나와 계십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눌림목은 내 친구. 자, 오늘도 구호를 외치며 시작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부터죠. 본격적인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생각해보면은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뭐 연말 때가 되면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가 되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 여러분들이 좀 다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다짐을 많이 하시는데 다짐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도 뭐 이렇게 최근에 좀 좋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하고 있는 눌림목 매매 자, 한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네. 좀 오늘도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 5분 정도는 좀 떨리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왠지 모르게 조금 더 떨려요. 왜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좀 떨리는데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했는데 네.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은 네. 좀 여러분들에게 또 긴장이 풀리면 네, 긴장이 풀리면은 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천하장사 쌤이 긴장이 풀려야 오늘 준비해 오신 것들을 좀 보따리를 다 풀어 주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 수업에 과연 어떤 거를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 오셨을지 여러분들 수업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근데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였죠? 2023 버전 눌림목 60 검색기가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고 그쵸.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제가 뭐 새롭게 업그레이드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제 과거의 버전과 다르게 새로운 버전을 여러분들이 설치하면서 네.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오픈 채팅방에서도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네. 나는 몇 종목이 나왔다. 네. 뭐 혹시 이게 맞는지 좀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네. 또 이제 확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나는 종목이 안 나왔다 이게 맞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한번 안 나오면은 종목이 그건 잘못 설치된 거기 때문에 네. 만일에 종목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좀 다시 한번 설치 동영상을 보시고 네. 천천히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3년 버전으로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검색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 눌림목 매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데 눌림목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 검색기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 없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식시장에 있는 2,500개가 넘는 종목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검색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반드시 검색기를 설치하셔서 눌림목 매매를 접해 본다면은 네. 조금 더 가능하다, 조금 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진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일일이 하셔가지고 눌림목에 타점이 왔다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너무나 사실상 힘든 작업이고 그쵸.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작업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도록 눌림목 검색기를 천하장수 쌤이 만드셨습니다. 눌림목 61선에 진입했을 때 검색이 되는 눌림목 60 검색기 그리고 눌림목 21선에 근접했을 때 검색이 되는 눌림목 20 검색기, 현 시장에 좀 더 적합하게 트렌디하게 바꾼 업그레이드가 된 눌림목 20 검색기와 눌림목 60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도록 영상을 저희가 오늘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는 7942 눌러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지금 몇 분 정도 계실까요? 75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 이쪽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시장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관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큰 흐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제가 어제도 사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어쨌든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다. 네. 이 구름대 상단까지 움직이는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뭐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 증시도 이미 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에 있어서 오늘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장중에. 자,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상위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이 중국 시장 개장 시점을 기준으로 굉장히 네.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거에 맞춰서 국내 증시도 똑같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장중에 이제 뭐 나스닥 선물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진 않은 상태였고 네. 딱 국내 증시만의 또 이슈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4%에서 5% 정도 약간 하락이 나왔어요. 네. 자, 뭔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좀 시장에 큰 타격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5.4%까지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장중에 좀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는 뭐 좀 사실 확인이 아니다, 약간 네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4.68%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의 대장 주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장중에 또 카카오 먹통 상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카오나 네. 카카오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네. 자, 카카오도 지금 오늘 4.19% 하락을 네. 했고요. 자,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같은 경우는 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주가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만의 그냥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네네. 조금 미국 증시가 괜찮게 마감이 된다면은 네. 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수요일날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지표라는 발표예요. 네. 자, 아무래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 보통 비슷한 움직임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한 번 더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수요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목요일 정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보면은 조금 더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좀 제한된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들의 좀 악재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계시고요. 큰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 시장에 있어서 정말 흐름이 좋은 눌림목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흡수하신다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신데 수업에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강의로도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선 시작을 하기 앞서서 네. 제가 검색기가 어떤 건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 화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기가 구성이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이제 올려주신 검색기를 네.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설치하시면 이 네. 화면에서 설치를 하시고 나서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검색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많나요? 네, 옆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검색기를 만들 때 네.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냐면은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검색식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추출된 종목 통해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손실이 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섬세하게 검증을 하면서 만든 검색기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필터링 작업을 거쳐서 그렇죠.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서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검색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다 비슷한 건데 네. 어느 정도 제가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네네. 했던 검색기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눌림목 20과 60 검색기는 네. 그만큼 제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네네.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럼 검색기를 네. 설치를 하게 되시면 네. 먼저 20 검색기부터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20 검색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검색식이 저장이 되면은 그 네. 검색을 예, 클릭을 하면은 자, 제가 조금 더 줄여서 볼게요. 자, 지금 20 검색기를 클릭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검색 클릭하면은 지금 네.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와요. 예, 종목들이 쭉 나오고 오늘은 몇 종목 검색이 됐어요? 오늘은 좀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됐네요. 66종목이 검색이 됐네요. 네, 예, 66종목. 평균적으로 한 30개 정도 검색이 됐죠. 그렇죠. 30개 정도 검색이 되고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 초반에는 네. 종목이 조금 나오게 설정을 했고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늘어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도 한 검색이 대략적으로 한 열 몇 개 정도 됐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장 후반까지 장 마감된 종목수를 보니까 네. 한 66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기를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눌림목 20 검색기도 그렇고 눌림목 60 검색기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네. 장 초반에는 좀 종목들이 조금 검색이 되다가 네. 장이 끝나고 나서는 종목이 네. 딱 검색이 됐다. 이걸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매매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작업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검색기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네. 그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늘 해야 되는 그 작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유진 학생이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제가 또 내가 하나요? 예.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만 해주세요. 예. 아 좋습니다. 예. 그 먼저 검색기에 종목이 딱 추출이 되면 네. 종목을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먼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조건 세 가지가 부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종목을 딱 선택을 하시고 차트를 네. 길게 봤을 때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큰 추세선을 딱 그어 봤을 때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1번과 2번 조건이 모두 통과가 됐다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무기에 부합하는가, 21선인가 61선인가 기준선인가 구름대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정확하게 좀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 네. 가끔 이제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종목이 보통 50개에서 60개 정도 포착이 되는데 네. 그냥 요 중에서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다시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항상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네. 아까 유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조건 1과 2를 네.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종목을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눌림목 조건 3을 적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종목이 나온 종목을 무턱대고 다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필터링을 네. 하시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눌림목 조건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친구들을 이제 사귀어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친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바로 미래산업이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래산업. 네, 미래산업.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고점이고요. 네. 여기가 고점 구간이죠. 그 다음에 지금이 저점이에요. 네. 네, 여기 저점이고 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약간 좀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차트를 더 줄여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보면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추세를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는 너무 여러분들 정직하게 그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 긋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보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락을 하는 부분을 돌파를 하는 요런 흐름을 보면 돼요. 이렇게 돌파를 했구나. 자, 추세가 바뀌었구나. 추세가 이제 계속 하락이 아니라 그쵸?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가려고 보인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한번 보려면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선에 눌려 있는가? 자, 예. 자, 여러분들 여기 남색깔이 여러분들 60일 이동평균 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노란색깔이 20일 이동평균 선이고 네. 그다음에 회색깔이 기준선. 네. 그다음에 구름처럼 보이는 게 구름대입니다. 네. 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와요. 네. 자, 상승이 나오고 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락을 멈추고 나서 계속해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죠. 네. 네. 네, 빠지고 있다가 자, 요 구간에서 한번 요 구간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 구간. 자, 요 캔들에 있었던 구간과 그 다음에 이 다음 날 캔들, 예, 다음 날 캔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캔들까지 이 60일 눌림목 60 검색기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3일 동안 이 검색기에 검색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눌림목 저는 그러니까 양봉보다는 음봉을 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 음봉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갔을 때는 네. 실질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쉽게 접근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접근을 못 하시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바닥권에서 나온 뭐 음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나오는 음봉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지만 네. 바닥권에서 나오는 음봉은 특히 거래량 없는 음봉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어차피 저희 조건에 다 부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양봉으로 그 위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살짝 이탈은 했죠. 네. 장중에 살짝 이탈을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더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맞아요. 24% 상승이 나왔기 네.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포착이 된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은 네. 자, 수익 실현 구간도 저희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익 실현 구간도 저희는 이제 진입할 때 딱 체크를 해놔야 그쵸, 되잖아요. 진입할 때 체크를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앞전에 있는 고점에 네. 그렇죠. 앞전에 있는 고점에 몸통과 꼬리 사이. 사이. 예, 꼬리 사이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오. 예. 그래서 만일에 이 종목을 여기서 정확하게 잘 포착을 하셨다면은 자, 수익률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거의 한 25% 이상. 오, 네. 예,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런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하신다. 예. 돌파했으니까. 그렇죠. 요런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하시는데 네. 자, 요런 구간에서는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자, 잘 버티고 있지만 지금 오늘까지 좀 하락이 나왔죠. 네. 이게 뭐 다음 날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저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해요. 불안하긴 네. 하지만 그리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익 실현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마시고 수익 실현에 오면은 꼭 수익 실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은 많으니까 네. 뭐 25%가 좀 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종목이 너무 많이 이제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종목을 기회를 잡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네. 바로 두 번째 친구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친구는 네. 자,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차트예요. 다물? 네, 다물 멀티미디어. 자, 이렇게 보면은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고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제가 굉장히 줄여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줄여서 가장 줄여 보면 이게 고점인가요?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가 고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저점 구간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차트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네. 이게 고점일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게 확실히 고점 구간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흐름을 그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차트 흐름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흐름이 이렇게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죠. 네. 내려가는 추세 속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자, 이런 구간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파했던 구간. 네. 자, 그러면 동그라미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미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자, 체크를 해야죠. 그쵸?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이제 부합하는가. 네,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은 조금 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상승이 쭉 나왔죠. 네. 상승이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락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60일선을 약간 이탈을 했어요. 여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처음 구간에는 살짝 이탈을 했죠, 여기. 네. 이 음봉에서 이탈을 했잖아요. 네네. 자, 근데 어쨌든 이 근처에 왔을 때는 이미 검색이 됐겠죠. 네네. 포착이 됐고, 대신에 종가상으로는 포착이 안 됩니다. 네네. 맞죠? 왜냐면 이탈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그 다음날, 어떤가요? 그 다음날 종가상으로 네. 포착이 됐죠. 네, 포착이 돼요. 그렇죠. 종가상으로 약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격이 3% 이내로 좁혀졌기 때문에 네. 이 양봉에서는 충분히 포착이 됩니다. 이 60일선에 3% 이내에 있을 때는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네. 3% 이상이 아니어서 종가에도 검색이 된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는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포착이 돼요. 꼬리 부분에서 계속. 그 부분에서 네,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지지가 나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루, 네네. 이틀, 3, 4, 5, 6, 7, 8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네네.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잘 지지를 보이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지지 구간이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구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네. 자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 구간에 오면은 나는 매도를 수익 실현 해야 되겠다. 네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을. 오. 자 그럼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은 자 이 종목도 거의 한 25% 정도 수익입니다. 네. 이게 네. 딱 여기서 그 매수 타점, 저희 눌림목의 검색기 포착이 됐을 때 네. 이제 매매를 하셨다면 네. 수익 실현을 딱 정해두고 그쵸. 딱 수익 실현을 하면 굉장히 깔끔한 매매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여기서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고 나타나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나타나는 종목 바로 시세가 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구간들도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오.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네. 너무 급하지 말고 오.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충분히 저희 눌림목 매매가 약간 여유를 갖고 리스크가 좀 적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막 조급하시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진짜 주식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주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막상 올라가는 차트를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빨리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눌림목 매매는 이렇게 방금 보여주신 우리 담을 멀티미디어 네. 이 친구처럼 네. 기회를 좀 많이 줘서 느긋하게 좀 여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오기 때문에 그쵸, 예. 굉장히 편리하실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네. 그거가 마음에 와닿으시지만 실천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보니까 우리 네. 피디님이 저희 눌림목 20 검색기와 눌림목 60 검색기를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올려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기 여기 21선 검색기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눌림목 20 검색기, 눌림목 60 검색기 차례차례 올려드렸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받아보셔서 주디스님과 천하선사쌤 좀 친절하게 어떻게 설치하는지 영상으로 촬영을 하셨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설치해 보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친구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다음 친구는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눌림목 네. 매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작은 종목에만 좀 부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대형주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대형주도 충분히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보는데 약간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 있죠. 왜냐하면 몸집이 크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도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1선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하게 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줄여서 보면은 자, 이게 여기가 고점이에요. 많이 네.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기가 고점이고 지금 여기가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죠. 네.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확인해 줬고요. 네. 자, 두 번째 조건. 차트를 이렇게 뭐 선을 거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앞에 상승이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 60일과 이격이 있어서 아마 포착이 안 됐습니다. 오, 네네. 예, 포착이 되지 않고 올라간 경우예요. 3%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착이 안 됐습니다. 네. 그게 계속 올라갔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어. 예. 네네.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60일선에 정확하게 찍고 그날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런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60일선에 근접했을 때 딱 바로 이렇게 종가상으로 올라가서 끝났죠. 이거는 딱 하루만 딱 검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만 딱 검색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눌림모 검색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검색기를 보면서 아, 카카오페이니까 조금 더 이게 본인만의 확신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쵸,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생각에 내가 아, 보유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보유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이 왔을 때 아, 좀 과감하게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 눌림목이 검색기가 있으신 분들은 잡을 수 있지만 네네.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근데 검색기가 있는 분들은 딱 보고 나서 아, 나왔구나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아, 나왔구나 싶으면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설아나 쌤, 저 지금 궁금한 게 이 카카오페이처럼 딱 그 검색이 됐을 때 만약에 보유한 종목이라면 뭔가 추가 매수 타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좀 눌림목 구간이지만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강의가 또 내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심화 학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희 카카오페이까지 이제 눌림목 친구들 공부를 해 보고 있는데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네요. 몇 종목이 검색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질문 주고 계신데 저희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눌림목 60 검색기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최초로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어제 TV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개의 종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좀 편리하실 수 있도록 천하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검색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 검색기를 통해서 추출된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검색기 설치해 보실 수 있는 영상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을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는 7942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천하장사쌤 방이 맞나요? 질문 주셨는데 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아까 초보님이 60 검색기에는 몇 종목이 검색되는 게 맞나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잘 설치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로 여기서 확인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검색기를 아까 제가 20만 봤는데 지금 이제 60 검색기로 해서 몇 종목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차트 보면 60 검색기도 60개가 나오네요. 오, 네. 어떻게 딱 절묘하게. 그러니까 60이라서 60개가 나오는 건 아닐 텐데 오늘 좀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질문을 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60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보셨다면 천하장사쌤처럼 딱 60개가 나와야 잘 설치를 잘 한 거다라고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어서 해봐야 되는데 제가 네. 살짝 듣기로는 네. 오늘 또 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를 오프닝 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오프닝 때 얘기를 못해서 좀 약간 좀 멘붕이 왔긴 왔는데 자, 오늘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제가 생각하는 관심주 있잖아요. 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한 종목. 네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종목도 사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네. 검색기 두 개를 드렸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이 두 가지에 같이 부합하는 종목이에요. 아, 네. 그럼 더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오프닝 때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게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긴장이 이제 풀리셨나 봅니다. 이제 좀 풀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거의 방송 말미쯤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 네, 좋습니다. 자, 눌림목 20 그리고 61선 두 개 모두 부합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심주를 오늘 강의 끝나기 전쯤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선물이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61선에 대한 공부 계속 해봤잖아요. 네네. 계속 61선 배워보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61선과 21선 네. 그 눌림목 검색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61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21선, 눌림목 오. 21선 관심주 예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관심주. 자, 예. 아니, 관심주 아니라 친구요? 친구들, 친구들. 네. 네, 친구들. 좋습니다. 네. 날카로우세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CE랩이라는 종목. 네. CE랩. CE랩. 네. 네, CE랩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먼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고점이고요. 이거는 뭐 저점이네요. 네. 그렇죠. 충분히 저점이죠. 네. 자,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봐도 네. 충분히 이미 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돌파했던 흐름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때 따라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때 따라잡으면 절대 안 돼요. 네. 따라잡으면 안 되고 자,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 노란 색깔이 제가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멈추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종목도 아까 카카오페이와 비슷하게 장중에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돼요. 바로 어떤 구간이냐면은 바로 이 구간이죠. 연봉에서. 그렇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거는 근데 종가에도 포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육안상으로는 굉장히 좀 보기 어렵지만 네네. 종가에 포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게 몇 프로 떨어졌는지는 재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육안상으로는 확인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도 네. 가능할 수도 있다. 일단 예. 꼬리에는 딱 부합했으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장중에 음봉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 부합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잘 잡으셨다면은 네. 이 종목도 아마 수익 실현 구간은 자 여기라서 전고점의 몸통과 꼬리 사이. 예, 그래서 아마 이거를 네. 이 구간에서 분명히 여기 도달했거든요. 네네.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이에서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뭔가 여기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당장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 네. 구간에서 반드시 수익 실현하는 부분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뿐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도 좀 포착이 됐어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뭐 이런 구간에서 포착이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당연히 해볼 만하죠. 네. 예, 왜냐면은 근데 만일에 이때 만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네네. 당연히 이때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쵸,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네. 그냥 딱 구간별로 여기에서 네. 봤던 여기에서 만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 이런 구간에서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자리였다.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 정확하게 20일 눌림목에 포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 구간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을 좀 유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눌림목 60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네. 눌림목 20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새롭게 배워보는 거고요. 그동안 강의를 쭉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눌림목 20에 대해서 공부를 쭉 이어가 볼까요? 한번 몇 개 더, 몇 종목 친구 네. 더 만나볼까요? 몇 종목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자 넷마블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넷마블. 넷마블 네. 옛날 게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넷마블 좀 네. 추억의 게임이죠. 네. 자 넷마블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형주예요. 시가총액이 그렇죠. 5조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면은 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자 여기가 여러분들 고점 잠시만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네. 고점이고 지금이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 자 그러면은 차트의 흐름을 한번 거보면은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차트의 흐름을 바꿨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차트를 확대해서 볼게요. 네. 자, 확대해서 보면은 그 흐름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는 네. 타점을 잡아야 되니까 좀 확대를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네.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날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갭 상승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어떤 구간에서 포착이 됐냐면은 자, 이 꼬리에서 한번 포착이 됐을 거고요. 네. 그 다음 날도 꼬리에서 포착이 됐을 거고. 네. 그 다음 날도 종가나 꼬리에서 포착이 됐을 겁니다. 근데 다음 날에 이탈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 이 종목을 매수했던 분들은 네. 자, 이렇게 꼬리나 아니면은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냥 한 번 더 지켜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위로 올라가면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보통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셨다면은 수익 실현 구간을 딱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거보시고 자, 이거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오진 않았어요. 네네, 아직 네, 아직까지 오진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까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근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미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만 네. 해당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타점이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21선은 네.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드는데 네. 다음 친구로도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다음 친구는 바로 하나생명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나생명. 네, 하나생명도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네. 거의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종목이고 시총의 큰 종목들도 21선에 좀 포착이 되네요. 그렇죠. 이 종목을 잘 보시면 이 종목 조금 특이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고점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구간이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을 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미 추세를 바꿨죠? 네. 네.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까지 확인이 된 거고요. 네.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좀 특이해요. 우선은 자, 이렇게 상승이 쭉 나왔어요. 네. 상승이 나왔고,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21선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포착이 됐겠죠? 네네. 이 세 구간에서 포착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하냐면은 바로 전고점에서 해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포착이 다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네.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주가가 내려와요. 또 기회가 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죠. 한 3, 4일 정도? 그렇죠. 3, 4일이 3, 4일 더 된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포착이 그러네요. 되고 자, 이 종목도 그러면 또 어디서 수익 실현하나요? 전고점이죠. 네, 여기서 수익 실현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번 정도 했잖아요, 두 번. 네, 두 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까지는 확률이 많지만 세 번부터는 조금 조심해라. 2개월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2개월 보고 판단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 번째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네. 들어가기는 좀 거의 확률이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확하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21선에 또 예, 왔기 때문에 세 번 구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예, 세 번 종목이 나왔던 구간이고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네. 이번에 만일에 다시 한번 이게 21선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되면은 그때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그쵸. 지지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번째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네네. 저도 세 번째까지도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네네. 가끔가다 세 번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은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네. 세 번째 이후부터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생명 차트처럼 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고 계단식 상승이 되고 있다면 한 세 번째 시도에서는 비중을 좀 적게라도 맞습니다.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도 60일선에 이런 기회를 좀 여러 번 줬던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20일선에도 하나생명처럼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눌림목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한 종목 좀 더 공부해볼까요? 한 종목? 네. 한 종목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한 종목만 빠르게 네네.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 흥국생명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것도 똑같이 보험주예요. 흥국화재? 아, 흥국화재, 흥국화재. 네. 아, 죄송합니다. 자, 흥국화재. 네. 자, 흥국화재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네. 차트를 한번 이렇게 거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충분히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종목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앞전에 이게 상승이 나왔죠. 네. 상승이 나왔고 조금씩 하락이 나오다가 요 구간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격이 좁혀지면서 포착이 됩니다. 5일 정도 포착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종목이 오늘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권이 짧지만 더 높이 올라갔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 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눌림목 저희가 60 그리고 이어서 눌림목 20에 까지 저희가 네.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일과 모레 온라인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좀 아, 나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제 저녁 7시에 수요일과 목요일 연달아서 이틀 동안 천하선쌤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움에 대한 갈증 조금 더 해소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그 강의를 네.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강의 해주실 거죠? 그렇죠. 예. 그 제가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네. 여러분들에게 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7시에. 자, 거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당연히 뭐 눌림목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네. 자,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기를 받으셨는데 이 검색기를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쵸. 자,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습득하기보다는 네. 꾸준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네.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검색기 뭐 설치가 잘 안 되셨다 이런 분들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눌림목에 대한 네. 그렇죠. 눌림목에 대한 활용 부분도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검색기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수요일 목요일 날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검색기에 대해서 꼭 설치하고 오셔야 돼요. 사실 검색기는 진짜 눌림목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셨다면은 무조건 설치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도가 약간 뒤쳐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검색기를 설치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자, 이 눌림목 20과 60 검색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대충대충 만든 검색기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하나하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냥 일반 시중에 있는 검색기랑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설치를 하면서 이 눌림목 20과 60 검색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눌림목 20 그리고 눌림목 60 이 검색기는요. 21선 그리고 61선에 종목이 눌려 있을 때 검색되는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천하장사쌤처럼 직접 차트 설정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검색기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과 활용법이 공개된 이 눌림목 20, 눌림목 60 검색기를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매매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불개미 눌림목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는 7942 눌러주셔야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아까 천하장사쌤이 말씀해 주신 내일과 내일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되는 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방송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계시면 저희가 링크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네. 저희 PD님이 방송 중간중간에 또 바쁘게 좀 올려주셨는데 눌림목 20 검색기가 이 첫 번째에 있는 검색기고요. 바로 아래에 눌림목 60 검색기가 올라갔습니다. 눌림목 60 검색기도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갔습니다. 두 개의 영상이 각각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 그 천하나 선생님과 주디슨 쌤이 같이 촬영을 하신 네. 영상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설치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린 영상을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진짜 많은 종목들이 압축이 돼서 검색이 되는 검색기를 꼭 활용해 보셔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또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까 네. 그 관심주를 또 공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쵸.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지금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빨리 공개를 하면서 네. 또 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설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종목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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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자, KG ETS. 네, KG ETS. 자, 우선 친숙한 종목이에요. 차트만 딱 봤을 때 유진 학생 네. 어떤가요? 느낌이? 느낌이요? 네. 아, 좋아요. 좋죠. 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네. 조금 더 눌림목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말씀드릴 예쁘네요, 모양이. 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먼저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네. 여기가 여러분들 고점이고요. 고점. 그렇죠. 여기 고점이고 여기가 지금 저점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저점 구간에 종목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차트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이런 추세들을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조건까지 이미 충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이제 확인하러 가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앞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네.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 자,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이 보이죠. 예, 네,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이 보이죠. 60일선, 21선. 그렇죠.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두 이평선이 겹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꼬리를 약간 살짝 달면 오늘 살짝 달았거든요. 네네. 살짝 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검색기 눌림목 기준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네네. 자, 여기 지금 회색깔도 지금 기준선이죠. 회색깔이. 오, 네, 맞아요. 여기까지 저희 지금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겹쳐져 있고 네. 자, 구름대에서도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가지네요.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잘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십자형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충분히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정확하게 저희 눌림목 타점에서 적합이 되기 때문에 오, 자, 좋은 위치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눌림목 20과 60 검색기를 드렸지만 이 두 개의 종목에 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만일에 이 종목을 갖고 좀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설 선물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KG ETS 있잖아요. 지금 네. 관심주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익 실현 구간도 미리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자, 수익 실현 구간도 한번 체크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구간이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 실현도 굉장히 짧죠? 예, 수익 실현이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하셨다면 이런 네. 구간에서 분명히 수익 실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 종목을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설 선물로 검색기 영상뿐만이 아니라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드렸는데요. KG ETS 21선, 61선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 두 개 다 부합하는 종목으로 오늘 KG ETS 관심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내일 온라인 방송 진행하시니까 그쪽에서 추가적인 설명도 해주실 것 같고요.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설치하는 게 좀 어렵다, 내가 설치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과 모레 저녁 7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계시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 입장해 계신다면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링크 이쪽에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색기 20과 검색기 60 검색기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호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794에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